50년 동안 똑같은 판에서 삼겹살 구워먹으면 고기가 시급해집니다. 판을 갈 때가 이제 왔습니다. 국민의 말과 언어. 거꾸로 타는 보일러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복지 공약이 왜 이렇게 자꾸 거꾸로 축소되는지. 유쾌하게 그런데 따뜻하게. 서민들의 눈물을 이제는 닦아줄 때가 됐다. 그 전에 정치에선 들어보지 못했던 메시지를 던지는. 아, 이런 것들이 국민의 마음에까지 전달이 되고 있구나. 상당히 여유 있는 표차로 앞서가고 있는 모습입니다. 떠나지 마세요. 예, 이 사무실에 있을 겁니다. 함께 비를 맞지 않고서 우산을 씌워준 거 이거 다 거짓이랍니다. 공감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럼 장애는 개부가 못하는 거예요? 기약 없는 일, 알아주지 않는 일, 하지만 꼭 해야 하는 일 그분은 하셨잖아요. 평생을 걸고. 민주주의가 정말 민주주의가 아니더라. 그걸 폭로하고.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하다 이런 생각을 사실 듭니다. 평생을 꿈꿔왔던 일을 하는 거니까 좋은 거죠. 예, 저는 뭐 때리면 맞는 체질입니다. 정치인 노회찬은 노동운동가 노회찬과 같은 사람이었고 휴머니스트로서의 자연인 노회찬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. 사실 노회찬은 낭만파예요. 잘 놀고 악기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는 문화적으로 그런 나라까지 꿈꾼 거죠.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가고자 합니다.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? 벚꽃은 떨어질 때가 제일 멋있어.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수록 여러분들과 저 사이의 애정은 더욱더 많아지고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 여러분이 사랑합니다.